자바스크립트 수업을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재는 W3School이죠. W3Schools.com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 튜토리얼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아주 간단하고 비교적 초보적인 그런 개념을 잡는 수업들입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약 100개 정도의 에피소드를 여기 있는 W3Schools.com에 있는 내용들로 공부를 할 겁니다. 상당히 이거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준비도 잘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요긴한 사이트죠. 그리고 난 뒤에 이어서는 JavaScript Definitive Guide라고 하는 책으로서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 책은 뭐 JS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거의 바이블과 같은 그런 책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바스크립트 자체는 웹페이지죠. 웹페이지에 어떤 동적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서버나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언어라고 한다면 자바스크립트는 그 중에서도 어떤 웹서버죠. 웹서버에서 제공되는 어떤 웹페이지, 거기에 동적인 기능을 제공해서 마치 프로그램과 웹페이지가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이유가 AI에서도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컴버넷.js 같은 것도 있고 어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AI 분야에서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폭넓게 쓰인다는 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작성한다더라도 그것이 사용자가 느낄 때는 사용자가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통상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근데 스마트폰과 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작성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사용자 일반 사용자들이 그걸 향유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웹과 모바일 단말기를 연결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기능들이 바로 대부분이 자바스크립트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스 다음에 이어지는 코스가 바로 모바일 웹, 모바일 앱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과정이죠. 웹 어플리케이션은 일반적인 안드로이드나 iOS 어플리케이션과 달리 웹 기반으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떤 단말기의 운영체제 특징에 종속되지 않는 어떤 상당히 그런 호환성이 뛰어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그 두 가지가 HTML5 문법과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동작하게 될 그런 다양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가 첫 번째가 W3School에 있는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데피니티브 가이드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데이비드 프라네건이라는 분이 했는데 아주 전설적인 이 자바스크립트 분야에서 아주 전설적인 그런 훌륭한 프로그래머죠.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책을 하나 봅니다. 자바스크립트 굿파츠라고 하는 이건 역시도 더글라스 크로퍼드라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굉장히 거의 뭐 전설적인 으로 훌륭하게 알려져 있는 분이고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프로그래머라면 거의 예외 없이 이 책은 봤을 겁니다. 더 굿파츠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이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권을 더 봅니다. 자바스크립트 패턴즈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는데 스토이안 스테파노프 아마 러시아계 쪽 분인데 이 책도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책이고 어떤 고전의 이미 고전의 반열에 들어선 책입니다. 보다시피 사용자 평점들이 굉장히 뛰어나죠. 너무나 좋은 평가들을 받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 종류의 교재 W3C, W3School,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Definitive Guide, 자바스크립트 Coupards, 자바스크립트 Patterns 이렇게 총 4개의 교재로서 공부를 진행하고 에피소드 수는 총 500개 정도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언어가 자바스크립트하고 파이썬이죠.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 두 개의 언어를 익힘으로써 어떤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리고 프로그래머로서 AI 엔지니어들도 프로그래머죠. 단지 종래의 프로그래머들과는 좀 목적하는 바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래머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이죠. 자, 이 수업도 프리레퀴즈시 있습니다. 다 영어로 다 수업이 교재가 작성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영어가 자유로워야 되고 따라서 알지브라 1 중1 과정이죠. 그죠? 중1 과정에서 알지브라 1을 마치고 난 뒤에 이 수업을 듣기를. 그리고 HTML5 수업도 있죠. HTML5 수업과 알지브라 1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이 코스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은 W3C가 맞나요? W3C가 맞나요? 하여튼 W3스쿨에 있는 교재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고 어떤 깔끔하게 단순한 거니까 공부하기가 아주 편리할 겁니다. 일종의 스파링인 셈이죠.